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쓴 시 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구 정하선. 십몇 년을 버려둔 고향집. 설구꽃 곱게 피었겠지 했는데 죽여버렸단다. 먹을 사람도 없는 열매, 떨어져 치우기만 귀찮다고 집을 보아주던 아저씨가 나무 껍질 사이로 농약을 부어 초여름 과일 가게 앞을 지나는데 씌어서 평생 입에도 대지 않던 설구가 왜 그리도 먹고 싶었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는 제 시집 한오백년에 실려있는 시입니다. 예, 오늘은 제 책을 두 권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책 한오백년은 월간문학출판부에서 나온 책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제 첫 시집 재회, 이것도 월간문학출판부에서 나온 책입니다. 네.